그 실종된 사람 어딨냐? 그 무렵 그 시점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를 구할 수 있나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잘랐습니다. 잘랐어요. 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 김장수 형사님이 해결한 살인 사건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그 2018년 6월에 발생했던 그 수락산 살해 안매장 사건인데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끔찍하고 예, 저도 들어봤던 사건인 것 같은데 예. 남편이 부산에 간다고 이제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이제 단순 실종 신고로 이제 접수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행적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 통장에서 현금이 한 790만 원 정도 인출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인출된 게 부산이 아니고 이제 서울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곧바로 강력 사건을 전환해서 네. 수사를 착수해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네. 근데 그게 부산에 간다고 했었는데 내가 790만 원을 뽑아서 꼭 이제 꼭 부산을 안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떤 계기로 아 이게 뭔가 강력 사건과 관련이 있던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상황이 있었나 봐요. 부산에 간다고는 했지만은 이제 돈이 인출된 게 확인되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인출된 장소 하고 이제 시간을 특정해서 이제 그 CCTV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인출 장소를 인출된 은행을 이제 CCTV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아니고 그 이제 다른 사람이 인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던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은행 CCTV를 확보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돈을 인출해서 근처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여자가 그러니까 그 카드로 790만 원을 예. 인출한 여자였고 전혀 남편분이랑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 주변인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예. 저 사람이 그럼 유력 용의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를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남편이 부산에 간다는 날 전날 이제 같이 이제 술을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그 남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체형이나 체격이 너무 닮았고 비슷했습니다. 아, 남자예요? 저기 이제 원피스를 입고 그 가발을 쓴 네, 그리고 이제 은행에 들어올 때 CCTV를 이제 우산으로 가리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남편분이랑 같이 그 전에 술을 마셨던 어떤 화면이라던가 어떤 뭐 진술이 있었던 건가요? 전날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남편분하고 이제 술을 마셨던 분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증상을. 예, 그 사람도 이제 추적하다가 보니까 그 찍힌 CCTV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조했을 때도 예, 여러 가지가 이제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자를 이제 저 긴급 체포 하게 된 겁니다. 강력팀 형사들이 이제 다가가서 체포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여장을 하고 현금을 인출한 지 박 씨입니다. 아까 그 어머 얼굴 비슷하죠. 어머 그거 보니까 똑같아요. 인출을 한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건 일단 확인을 했는데 그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실종된 사람 어딨냐? 그 무렵 그 시점에는 이제 뭐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뭐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 그 유능한 형사 한 분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를 구할 수 있나 이제 물어봤더니 예. 이제, 예, 이제 잘랐습니다. 이제 잘랐. 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범행 일체를 이제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훼손했다는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수사 결과 범인은 시신과 4일간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피해자가 마치 부산에 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자 암매장하기로 결심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에 수락산 인근 사람들의 통행이 뜸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피해자분이랑 원래 알던 뭐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주점에서 만나서 이제 알게 된 사이였던 것입니다. 동기가 있을 텐데. 원한 때문에. 그 범인 진술에는 이제 진술로는 이제 그 자기 여자친구 험담을 해서 살해했고 그리고 이제 또 통장 비밀번호도 이제 피해자가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예. 그 진술에는 이제 신빙성이 없고 돈이 필요해서 이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범인 박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강력팀은 사건이 해결됐다고 이제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피해자분들도 계시고 또 유가족분들도 그렇죠. 계시니까 뭔가 이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회식하실 것 같아요. 피해자를 생각해서 검거는 해서 좋지만은 또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왜 미제 사건을 다른 사건도 많은데 꼭 미제 사건을 네. 매달리시는 이유가 있는지. 저도 이제 강력만 하다가 이제 지금 미제 사건은 네. 이제는 이제 마지막. 강력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왜 이제 본인이 이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런 피해자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사람을 꼭 한 명이라도 한 건이라도 하고 또 퇴직하기 전까지면은 한 명이라도 더 검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제 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강력 사건은 사실 또 무엇보다 참혹한 현장을 매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장을 마주하기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힘들지 않으신지 또 궁금해요. 또 그런 게 무섭다면은 형사를 이제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버스나 전철을 타면은 요즘은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맞아요. 좀 이제 행동이 좀 이상하다. 약간 좀 그렇다. 이제 뭐 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부러 그 옆에 가서 서 있든가 아니면 그 옆좌석을 앉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마속도 형사님 그냥 전화하면서 이리 와, 이리 와 내려놓. 뭔가 동기를 알 수 없는 그런 미동기 범죄.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어떻게 지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항상 이렇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특히 요즘 이어폰 끼고 다니는 거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너무 많아요. 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형사 분야에서는 또 많이 검거를 하는 게 또 예방이 되고 또 뭐 다른 또 부서대로 예, 그 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